오늘 우리 시장에서 기대해도 괜찮을 이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 전문가와 함께 판단해보는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시간인데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이어서 길건우 전문가님 또 오늘 와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이야 늘 뭐 기대가 되죠. 항상 가져오신 종목과 마지막에 알려주시는 종목을 다르게 가는 컨셉으로 예, 그런, 네, 맞습니다. 예, 보셨죠? 네네네. 그런 컨셉으로 요즘 좀 밀고 계신데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무엇일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첫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SK이노베이션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배터리 분쟁 합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됐다. 이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오늘 내린다. 어제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더 깊이 살펴봤을 때 이 배터리 사업의 수익성도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과연 오늘 오를지 내릴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엄청난 화제가 됐던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어제도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또 SK이노베이션을 봐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가져오셨나요? 네, 저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뭐 어제 가장 뜨거운 뉴스였었고 그쵸. 하도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뉴스행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다 압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분쟁에 대해서 합의를 봤으니까 네. 합의 본 만큼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관점 쪽에서 시각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보다 더 강했던 쪽은 장비, 소재 부품 쪽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이커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회 요인들이 우리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그동안 좀 할인 요인, 위축받았던 요인들을 좀 더 빠르게 제거시켰다는 관점 쪽에서 네.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도 SK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합의의 변화들이 이런 쪽을 이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SK이노베이션을 보게 되면 그래도 정유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유 업종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또 정유주를 보기 위해선 정제 마진을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의 최근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한때 마이너스권에서 놀던 정제 마진이 이제 좀 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부터 서서히 개선되는 정제 마진의 추이를 봤을 때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그래도 한 2달러대까지는 회복했습니다. 한때는 3달러대 돌파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이런 변화로 보게 되면 꾸준히 개선된다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아직 BEP는 못 넘고 있습니다. BEP가 한 4달러, 5달러 정도, 4달러죠. 네, 이 정도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BEP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이제 WTI 기준으로 한 60달러대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 흐름들의 동향이나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정유사 입장 쪽에서는 그래도 재고평가 이익이죠. 분기별로 이어질 수 있는 재고평가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동향들이 경유 쪽이 마진이 올라가고 또 게다가 항공유 쪽이죠. 이쪽에 대한 마진이 개선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정유업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한 2,400억대로 흑자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게다가 작년 실적 부진한 뒤에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8,900억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배당까지 작년에 안 줬던 거 주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1,25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거의 미미하죠. 주가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준다. 여기에 대해서 무게를 삼고 있습니다. 네. 자, SK이노베이션을 오늘 김민수 대표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여기에다가 이 정유 업종 우리가 항상 좀 잊고 있었던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이 정유 업종의 개선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지금 뭐 유튜브에 막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뭐 조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제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냐 이러면서 왜 SK이노베이션 오늘 전강 후약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전문가 같은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그게 문제죠. 네. 이슈는 반영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을 분위기. 그래서 그게 오늘의 하락의 이유 쪽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냥 할까요? 하락 이유? 네, 해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들 쪽에서 좀 부담감은 있다고 봐도 하지만 이제 주봉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봉의 패턴을 봤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의 하단부를 잘 지지하고 돌아가는 패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큰 그림상의 기조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혹시나 차익 매물이 나와서 다시 한번 뭐 한 25만 원대 밑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박스권을 노리는 전략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배터리 쪽에 성장세가 계속 되느냐 여부들 이 부분도 그렇죠. 또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여전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인데 한 2023년 이후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균형이 맞추는 시장이 나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중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배터리 가격도 이제 떨어질 거고요. 거기서 이제 오히려 효율은 더 높여가는 이런 변화가 같이 나와야 어떤 배터리 가격에 대한 배터리 회사들에 대한 입지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쪽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계속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쯤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흑자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수주 잔고가 70조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배터리에 관련된 쪽을 봤을 때 수익성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익성이 살짝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 셀 원가 구조를 봤을 때 거의 재료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양극재가 가장 또 큰 구조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양극재 쪽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뭐 지금 NCMA라고 하는 하이니켈 계열만 본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원자재들이 다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이 조금 더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이번에 1분기 실적에서 좀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이 하락할 수 있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길건우 연구원님께도 좀 궁금합니다. SK이노베이션 일단은 뭐 불확실성을 좀 떨쳐내기는 했는데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어제 차익 실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사도 괜찮지 않나?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볼 때는 충분히 뭐 맞다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제 뭐 굳이 SK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배터리 3사 모두나 그다음에 소재 장비 업체들한테서도 이 분쟁이 뭐 합의가 되면서 이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뭐 접근해도 뭐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가격 일정선을 정해놓고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은 두 분이 뭐 공통적으로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께 SK이노베이션 한마디로 정리해볼까요? 네, 한마디에 또 다른 종목 나와야 되겠죠? 네. 항상 그랬듯이. 네, 항상 그래왔듯이.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25만 원대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정도 쪽에서 한번 또 차익 매물 나온다. 그러면 네. 진입하는 게 맞겠지만 여전히 제 관심은 동박입니다. 네. 동박이요? 네. 만들면 다 팔린다는 그 동박. 네. 네. 전설의 동박이죠. 네. 이쪽에 들어오는 SKC를 비롯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MSCI 편입 이슈도 있고 4월 27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외국인들 수급은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솔루스 첨단 소재, 동화기업 이런 쪽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해 주시는 아주 좋은 이렇게 밑에 또 다른 종목들까지 알려주셨습니다.